MSG는 정말 자극적인 화학 조미료일까? MSG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MSG는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MSG 팍팍 뿌린 막장 드라마처럼 자극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빗대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MSG란 말만 들어도 엄청 자극적일 것 같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MSG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조미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두유노우가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MSG는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의 줄임말입니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의 한 종류이자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글루탐산이 물에 잘 녹도록 나트륨을 더한 물질이죠. 1908년 일본 도쿄대의 이케다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감칠맛의 핵심 성분인 글루탐산을 MSG 형태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다시마에서 이를 추출했지만 다시마에서 얻을 수 있는 글루탐산은 아주 적은 양이라는 한계가 있었죠. 이후에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당밀에 미생물을 넣어 발효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MSG죠. MSG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은 모든 동식물 식재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기, 버섯, 옥수수와 같은 천연식품은 물론 치즈, 간장, 된장 등 발효식품에도 글루탐산이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데요. MSG 속 글루탐산은 우리 몸속 글루탐산과 그 구조가 같다고 합니다. 화학적 합성 과정이 아닌 발효를 통해 얻는 물질인데다 우리가 먹는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있는 성분인데 MSG는 왜 유해성 논란이 생겼을까요? 1968년 중국계 미국인 의사가 중국 음식을 먹은 뒤몸 곳곳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이 증상의 원인으로 MSG가 지목됐고요. 이후 생쥐 실험을 통해 MSG가 뇌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 실험은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MSG를 주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식품업체가 MSG가 화학 조미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MSG에 대한 다소 과장된 내용이 모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송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해져만 갔죠. 하지만 MSG는 우리의 오해만큼 위험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식품 첨가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의 공동 연구 결과 MSG는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도 MSG의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고요. 세계의 유명 식품 보건기관들은 MSG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인체에 해를 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MSG가 헬리코박터균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한다거나 나트륨 섭취량을 최대 40%까지 줄인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MSG를 자극적인 화학 조미료라 불러왔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MSG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 증진제로 변경되기까지 했죠. 잘못된 주장과 오해가 쌓이고 쌓여 수십 년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왔던 MSG. 이제 걱정은 조금 덜어내고 사용해도 괜찮겠죠? 물론 지나치게 많은 양을 넣는 것은 절대 금물이겠지만요.